안녕하세요. 미세스 미스터예요.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. 맛있는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재료는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. 모든 재료는 믹서기에 갈기 좋게 썰어주세요. 적근 대 케일 또는 샐러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수박 씨앗은 제거해도 되고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 비트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15분 정도 삶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. 라임 즙을 짜서 사용하셔도 되고 껍질을 제거하고 과육을 갈아서 사용하셔도 돼요. 취향에 맞게 수박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요. 좀 더 상큼하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라임즙을 추가하여 만들어 보세요.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톡스 주스. 디톡스 주스 마시며 건강을 챙겨보아요. 저는 또 다른 레시피로 올게요. 안녕!